으로 한번 이행시 할까요? 편! 편하냐? 백! 백수색! 여러분 안녕하세요, 하동TV의 킹둥입니다. 가을 하면은 걷기 딱 좋은 날씨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다동 편백자연휴양림이라는 곳입니다. 숲길 걷기 트레킹 할 수 있는 곳과 숙박할 수 있는 숙소도 같이 운영되는 곳인데요,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가시죠. 그 똑똑 안 했는데요? 어? 누가 똑똑했어? 여보세요? 저기요. 아,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휴양하려고 네. 힐링 예방으로 이사를 왔거든요. 저희 직구경 한번 룸투어 한번 가실까요? 저희 여기가 6인 정원이고요. 평일에는 8만원 하고 주말에는 11만원이거든요. 방이 한 개 더 있습니다. 가족끼리 오셔도 이제 방이 있으니까는 뭐 부부끼리 따로 저게 천안봉입니다, 여러분. 진짜 눈에 보이는 게 다 초록색이라가지고 거의 시력 한 2.0 될 거 같아요. 어? 우리 계장님 저기 보인다. 아, 이거 받을 수가 없다, 미안. 개미 두 마리가 지나가 봐. 백삼동이 가장 뷰가 좋다고. 그쵸? 여기가 백삼동이고 이제 바깥에서 보는 뷰가 제일 좋다고 하시네요, 여기가. 자, 신의동은 투자를 좀 많이 하고 돈 좀 있습니다. 가격은 똑같습니까? 예. 그럼 시동 가야 되죠. 시동이 제일 좋습니다. 금방 303호 그거가 네. 제일 좋습니다. 303. 멧돼지가 내려오진 않겠죠? 멧돼지도 저 있습니까? 그럼 바로 그러면 바베큐 파티네. 와, 잊을 수 없는 추억. 야생 멧돼지는 네. 허가 받으신 분만. 총기 소지가 어차피 맨손으로 잡으면 되지. 그럼 뭐 인정. 이 코스 1.5km로 왼쪽으로만 가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또 걸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. 자, 저희 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. 살려달라는 신호인가? 벌써? 걷다가 힘들면 숨멍이라고 하잖아요. 다시 요새 숨멍이라고 하잖아요. 오늘은 아무도 없는데 또 사람 하나 죽어도 모르는 거지. 에?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랬잖아 아까. 그리고 여기 왼쪽이잖아요. 여기가 왼쪽이지. 네, 여기로 가라는데? 편백 숲길 이 코스. 아니 무조건 왼쪽으로만 가라매. 이쪽에서 저기야. 뭐 가위바위보 할래? 가위바위보. 나는 이쪽. 주사님 이쪽. 그렇죠. 가위바위보. 아 근데 이쪽이 맞을까? 아니 솔직하게 어디야? 몰라. 왼쪽이라며. 이거 지금 장난 아니에요. 어디로? 여기로? 아 그래도 가위바위보 있으니까 이쪽으로. 가위. 맞지 내 말이? 그럼 가위바위보 왜 하는데? 어우 얘 막 핀줄 맨발 걷기도 해야 되는데 조심하십시오. 카메라 비싸니까. 고맙네요. 누가 같아요 조사님? 그 있잖아요, 그 머리 여기 현미경으로 보면은 두피랑 모발 보이잖아. 봐봐 아니 현미경 머리카락 확대시키면 이렇게 생겼잖아. 와 맨발로 걷는 거 거의 뭐야, 없는 것 같은데. 아기 때 말고 없는데. 그렇죠, 신발을 보통 신고 벗지? 태어나진 않으니까. 여기가 아닌 거 아니야? 아 여기 근데 깔려서도 아프진 않네. 근데 밤 조심해야 돼. 밤 밤이 어딨어? 밤 껍질. 아 이런 거? 어 아니면 뭐 한번 보여주나요? 여기로 가면 아아아 밟았어? 아니 안 밟았어. 아 까비. 오 까비. 서바이벌이네. 이제 발이 아프다 그럼 이제 손으로 걸으면 돼요. 아 선생님 그 사람들이 걷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게 내족 보행을 하고 있었던 거지. 와 이렇게 아 진짜 발이 깨끗해. 발이 깨끗해. 이곳이 자연? 신발이 한층 부드럽게 느껴지네. 이곳이 과학? 처음 쉽죠. 아 좋은 집에서 우리 너무 작아서 기운이 좀 약할 수도 있거든요.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.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. 떨어지면 무효입니다. 오 안 떨어진다. 나가주세요. 뭐야 누가 말했어. 누구야. 자 오늘 이렇게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 걸어봤는데요, 힐링 한번 하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? 가세요. 엔딩이도 빨리 해줘. 알겠어. 빨리 이제 그만 끊게. 아 오케이. 어디더라? 왼쪽으로 가세요. 항상 왼쪽으로 가십시오.
왜요? 전 왜 여기가 잘 나오는데? 아니 그게 아니라 배경이 보여야 될 거 아니야. 아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야. 아니 숲이 잘 나와야지 이 사람아. 사람이 먼저. 어 그거 지금 안 돼? 해주시오. 편백으로 한번 이행시 할까요? 불러주십시오. 편 편하냐? 백 수세 이거 배냐고. 아니요 다시 편 그러면 희영님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걷기와 숙소 잘 오셨나요? 피톤치도 함께 건강한 폐로 이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다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답니다.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냥 가시지 마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.